이제 8강전 경기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동 선수는 현재 1대0으로 고병재 선수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메카닉을 상대하는 이재동 선수의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정말 좋은 경기였고요. 부화장을 그렇죠, 중간에 예. 날려주는 네, 그런 센스까지 보여주면서 여유까지 보여주면서 경기를 따냈습니다. 네, 현장에 다시 한번 이재동 선수의 인기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트 회전 목마에서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준비가 끝났고 과연 동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2대0까지 몰아갈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세트 회전 목마의 경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2세트 시작됐습니다. 1대0 이재동 선수 리드. 네. 그리고 추격전을 펼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자,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고병재 선수가 좀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틀 전에 있었던 조별 풀리그에서는 전진 투 배경을 또 시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분명히 이제 뭐 1세트 때 이재동 선수의 컨트롤이나 판단도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 네. 고병재 선수도 약간의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봐서 뭐 다르게 지금 두 번째 세트를 운영을 해 나간다면 또 승산이 충분히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김준호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 안 될 때 한번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네. 네, 좀 편하게 날카로운 빌드를 꺼내들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워낙 고병재 선수는 또 정석을 추구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재동 쪽에서, 네. 가스를 먼저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네. 빠른 가스 이후에 저글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살란못. 네, 진짜 다전제 판짝이. 정말, 국내, 뭐, 세계 e스포츠, 모든 e스포츠 선수들을, 봐도 가장 다전제 판짝이를 많이 해본 선수가 바로 이재동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고병재 선수가 유리할 거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다전제라면은 또 모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역시 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안 할 것 같은 타이밍에 그렇죠. 하는 선수. 네. 제가 진짜 예전에 제 또 최대 커리어가 8강이잖아요. 네. 그때 8강에서 이재동 선수에게 졌는데 5세트까지 갔습니다. 네. 5전제에서. 네. 근데 마지막 경기면 정석해야 되잖아요. 예. 이재동이 저한테 지금 손해니까. 예. 근데 마지막 경기인데 극단적인 수를 저글링. 던지는 거예요. 저글링 찍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재동은. 네. 확장 들어가고 있는 고병재 선수인데요. 물론 이게 안 통하면 아 이재동 이게 뭐냐 이런 말들을 할 텐데 근데 이재동은 해요 그거를. 그걸 하니까 참 판짜기의 도 같은 예, 선수죠. 저글링 추가 생산해주고 있고 대사 촉진 업그레이드가 현재 3분의 1가량 진행이 되고 있고 맹독충 둥지 이거 시원하게 한번 네. 첫 번째 경기 오래 했으니까 두 번째 경기는 외국 팬들에게 예. 좀 시원하게 예. 보여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뉴클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그에게 예. 뉴클리어는 맹독충이죠. 아 그럼요. 네. 쑥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자 전혀 모르고 있죠. 네. 고병재 선수도 아무리 뭐 이재동 선수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측 범위를 네.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막기 힘들겠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눈 뜨고 코를 베일 것 같은. 네.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어쨌든 잡힐 텐데. 네. 문제는 저글링만 오면은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뒤에 맹독충이 오기 때문에 보급고가 깨져버립니다. 한 자, 번에. 자, 알까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개의 맹독충이면 보급골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피드업되어 있는 저글링의 안쪽으로 한번 간을 봐주고 있고 그쪽으로 사신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저글링 10마리의 맹독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막고 싶어도 맹독충을 잡지 못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셋! 맹독충을 잡아야 돼요, 맹독충을! 하나, 둘! 맹독충! 오! 오! 자, 근데 뭔가 되게 어중간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맹독충이. 아, 문단속! 되게 애매하게 들어가는데요. 자, 추가! 어? 네, 이게 막힐 수 있겠어요? 막힐 수 있겠어요? 아니, 왜 두 개? 어? 이건 깨겠죠? 예. 근데 자, 그럼 계속 몰아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두 개는 위에 걸 때리고 아래 세 개로 밑에 걸 때려가지고. 이재동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예측불의 이재동. 자, 네. 어쨌든 안쪽 저글링 파고 들었고. 야, 근데 저글링 컨트롤은 진짜 좋아요. 네, 달인이죠 달인. 네, 맹독충 컨트롤은 안 좋았는데. 자, 그 위에서 맹독충이 변태 들어갑니다. 아, 근데 막히면. 막히면은 허무해지죠. 네, 막히면 뒤가 없습니다. 막히면 뒤가 없어요. 끝내야 돼요. 맹독충 다시 한번. 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자, 어디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자, 맹독충 터졌고요. 네. 자, 끝내야 됩니다.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고병재가 예 보급고로 입구를 막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막지 않았어요. 이재동 선수의 펀치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쉽겠네요, 이재동. 컨트롤이 되게 맹독충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저글링 활용은 정말 달인급인데. 네. 자, 그러면서 수비 대응을 짜기 시작하고 있는 고병재. 아, 막혔죠. 이러면 막혔죠. 네. 아, 그래서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또 이렇게 하도 결국에 나 뚫리는 경우 또 있었어요. 그쵸? 했었어요. 지금 화염차가 화염차가 두 번째 자, 저 방금부터 밑에서. 아, 근데 낚시가 됐네요. 오히려 뜨거운 맛을 봤어요. 맹독충만 남았어요. 맹독충만 남았어요.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감싸줄 수 있을지. 맹독충은 헛바. 맹독충이 아, 안 되네요. 적중률 최고. 네, GG. GG.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시간은 7분 약 40여 초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 분명 타이밍은 있었거든요. 근데 맹독충이 따로따로 부딪히고 앞에서 저글링이 가로막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동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고병재가 깔끔한 수비가 내버렸네요. 네. 자, 참 그 대입에 이게 이건 뭐 약간의 뭐 팬 서비스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야 되냐면 맹독충 한 4기 정도가 보급골을 들이받고 예. 마지막 이제 에너지 없는 보급골을 혹시 깨지면 좋겠지만 저글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건설로봇이 뭉쳐있잖아요. 네. 거기에 맹독충 한 기만 들어가면 다 빨피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걸링으로 톡톡톡톡만 걸려주면 끝나요. 네.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양쪽 나뉘어서. 네. 사이좋게 들이받으면서 이재동 선수의 염원대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고, 승부를 매치 포인트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타이밍은 정말 좋았는데, 이재동 선수가. 네.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세트는 또 정석적인 운영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또 이재동은 안 그러는 게 이재동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공은 직관일 변화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다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자름 질 겁니다. 라는 건데. 네. 자, 어쨌든 간 두 번째 세트에 이재동 선수가 보여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코어는 앞서가고 있으니 내가 언제든 초반에 날빌로 너를 잡을 수 있다. 네. 위협 사격을 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고병재 선수도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맹공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아, 맹공, 맹독충 공격. 네, 맹공. 예.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트인 데드윙으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쨌든 뭐 오전 3 선수제이기 때문에 데드윙까지 가긴 갑니다만 말이죠. 네. 역시. 어쨌든 뭐 경기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나 이런 건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자, 현장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 데드윙에서의 경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